유라는 날 구해준 적이 있어. 그때부터 서신을 주고받았지. 그녀는 항상 기사단의 규정을 잘 지키지만 관례에 얽매이진 않아. 게다가 아주 기발한 논리로 융통성 있게 문제를 처리하지. 그런 점이 나랑 비슷해서 서로 더 편해진 것 같아. 근데 그녀의 시원시원한 성격은 못 따라잡겠어. 그건 우리가 직업이 달라서겠지? 유격기사가 하는 일은 아주 위험해요. 유라 씨는 행동이 워낙 대담하잖아요. 그래서 적의 영지에 잠입하지 않아도 되게 정찰 장치를 하나 만들어드렸죠. 근데 그분은 포스가 너무 강해서 좀 무서워요.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때 제가 주의사항 몇 개를 빼먹었더니 진짜 사고가 났더라고요. 어떡해요. 저 찍힌 거 아니겠죠? 유라는 내 좋은 친구야. 유라의 농담에 적응하면 친해지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어. 유라는 가문의 성씨 때문에 항상 사람들한테 오해받거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걔를 이해해줄까? 유라? 그녀의 신분을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페보니우스 기사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평가하니까. 유라는 사리분별을 잘하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 가끔 위험한 발언을 하지만 그건 그녀의 성격 때문이야. 그녀가 늘 내게 도전하겠다고 해도 난 개의치 않아. 그녀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자기만의 이념이 확고하더군. 가문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려는 기세도 인정할 만해. 그런데 그 페보니우스 기사단에 들어갔다니. 유라는 술에 대한 센스가 꽤 좋은 편이야. 여름, 겨울 불문하고 차가운 걸 마시는 습관은 지금의 몬드에선 아주 드물거든. 그녀와 좋은 술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응? 내가 로렌스 가문에 대해 만든 노래가 벌써 유라 귀에 들어갔다고? 뭐 어때? 같이 부르게 될지도 모르잖아.